새벽 5시 나로 도항. 민어 낚시를 하러 온 입질의 추억. 네, 오랜만에 뵙죠. 네. 민어 나올 것 같아요? 민어요? 오늘은 제가 정말 건강해요. 아, 진짜로? 배는 현재 외나로도권 민어 포인트로 향하는데 첫 탐색 장소는 외나로도 부채바위. 과연 이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어채비, 낚시 때는 광어 다운샷이나 참돔 타이라바 때 쓰는 그런 베이트 때문에 됩니다. 베이트 때. 베이트 때에 베이트리 피 합사 3호 도레가 있고, 자, 도레 밑으로 민어채비인데 요 본줄이 있습니다. 본줄. 본줄 밑으로 추가 있어요. 이게 30분 정도 되고요. 가지줄이 나 있습니다. 가지줄. 가지줄이 여기 한 1m 정도 깊이 있어서 끝에는 농어바늘, 세이코바늘이라고 하는데 농어바늘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어채비는 보통 이렇게 기성품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필요하니까 터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넉넉하게. 그리고 미끼는 여기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미끼가슴 별도죠. 흰다리 새우 양식 살아있는 거. 이 새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우는 보통 저희 먼저 이 뿔을 저는 좀 따거든요. 뿔을 왜 따죠? 이제 이물감을 조금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 뇌를 피해서 꽂으시면 되는데. 그쵸, 여기 누나 옆에 뇌 보이죠? 돼. 누나 옆에 뇌를 피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줄이 최대한 꼬이지 않게끔 해서 하면 됩니다. 좀 손으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살짝씩 조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지금 줄이 다 내려갔죠? 네, 바닥 찍었어요. 이제 줄이 약간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바퀴를 감아서 30에서 뭐 길게는 한 50cm 들어서 입질을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또 바닥을 찍어서 중간중간마다 바닥 한번 확인해주고. 이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야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낚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사실 김지민이 낚시를 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번 목표를 두고 한번 내기를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풀어가는 실력 프로그램 내기. 그죠? 민어, 농어, 고바리에 한해서 마리수로 갑시다. 마리수. 마리수? 네, 오케이. 자, 지민은 뭐 할래요? 우리 그 세은이가 엔딩에 이제 좋아요, 구독 그 눌러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따라하기. 아, 네, 네. 우리 널 시켜. 당신이 지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 합니다. 예, 스타트. 에이씨, 아까운 몇번 일어갔다가 한 마리 죽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입질을 받은 입질의 추억. 쏨뱅이. 민어라고 하기에는 약한데. 잡았죠. 민어다, 민어. 에이씨야. 그와 함께한 일행도 입질을 받아냈는데. 민어다 승필아, 너만 지금 민어를 못 잡고 있잖아. 주인공은 언제 나타난다? 어, 잠깐만, 아, 왔어. 아이고, 야, 야. 아, 가져갔는데 땀 막혔어요. 땀 막혔어. 아, 그 아깝네. 야, 드랙 나간다. 드랙 나가. 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야, 요거는 한 3.5, 4 가까이 나가겠다. 아, 좋아.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키우려서 올라온 애들은 예. 바로 긴장해야 성도 예. 자려고 많이 씁니다. 어차피 못 살리니까요, 얘들은. 예. 지민이 형, 제가 잡은 사이즈 봤죠? 아니, 어디 가서 민어 잡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민어 새끼, 민어 새끼 잡았다고 하세요. 그런 거 딱 봤을 때 봤는데. 민어 아닌데. 민어가 아니면 뭐예요? 아. 자, 민어 낚시에 자주 올라오는 고고치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전 9시 배는 곡기어로 포인트를 옮깁니다. 과연 이곳에서 대물 민어를 잡아낼 수 있을지. 지렁이로 바꿨네.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으로 민어가 무는데 이제 지렁이는 이 향이 조금 퍼지면서 그런 좀 꼬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향이 있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약간 튀긴 게 나지 않아요? 선장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니까 민어는
조류가 중요하다고 해요. 조류가 원래 방향대로 가줘야 민어가 물고, 두 번째는 흐린 날씨보다는 맑은 날씨, 해가 이렇게 반짝 비출 때 수온이 좀 올라야 돼요. 근데 밑걸림 횟수가 좀 많다? 제일 중요한 게 밑걸림을 주려고 하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으나 못하겠네. 그런데 이때 낚싯대로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그러던가. 야, 왔어. 잠깐만, 물고 있는데. 어이, 잠깐만. 아싸! 아이씨, 엄청 간보네. 세다. 오, 야야야야. 밑걸림 아니에요. 어. 릴링은 못하겠어 지금. 아, 과연 몇 킬로인지. 10킬로는 아니야. 5킬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심 대물림을 바라는 입질의 추억. 아, 제발 호킹이 제대로 될게요. 자, 지금 17미터. 오우씨.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힘 좀 쓰는데. 오, 들어나간다 들어나간다. 예예. 예. 자, 천천히. 5m 마지막 5인데 이거. 자, 2m 끝입니다. 야, 오늘 장원이지 내가. 아우, 감사합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대로 된 민어. 야, 이거 5kg 오버짜리. 우리 지민이 형이 어깨 뽕이 생겼어요 지금. 으쓱으쓱 하면서 왔어요. 저희 우리 서울에서 오신 일행분이 잡으신 거 점심으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한 3kg 나오겠지. 그러면 소비자가는 한 15만원 15, 16. 네, 그 정도 형성될 거예요. 15만원짜리 식사. 이게 진짜 민어를 먹는 이유가 아닐까요? 맞아, 불에. 의외로 이게 좀 연약한 부위라 조금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이날 칼잡이를 자처한 입질의 추억. 배에 기름 많이 쪘네. 제일 와. 맛있을 때죠. 탱글탱글해 진짜. 완전 탱글탱글. 와. 또 하나. 그래. 배 위에서 먹는 진짜 만찬. 진짜. 일단은 부레를 한번. 부레입니다, 부레. 완전 쫀득쫀득. 자, 갓 잡은 활미너에. 말하지마. 얼굴에서 다 나와. 말하지마. 그냥 간장에만 찍어. 오케이. 여기 기름 붙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사는 거다. 이게 나로 도식이라고? 네. 오호. 북발이 한 마리 히트. 어, 왔어? 아, 나왔습니다. 어, 이거 민어. 야, 2대2대 스코어가 이러면은? 나이스. 연달아 입질받은 승패시. 야, 민어면 안 되는데. 민어 쌩. 어, 북발이 30cm 안 되겠는데? 아, 안 돼요. 30cm 이하는 안 치는 거 알지? 뭐, 갑자기 물이 왜 생겨요? 또다시 입질받은 승패시.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리나요? 아, 민어네요, 민어. 4대2. 형은 그냥 낚시 잘 아는 사람. 아, 어? 이라 이씨. 왜 이렇게 쌤통이지? 아, 내가 놓친 고기가 바로 또 글로 갔나봐요. 한점 뒤진 입질의 추억이 과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아, 북발이 히트.
키로로 나가게 돼. 예, 키로급. 우와. 골든골이네. 이제 우리 집 중에 하나 잡으면은 그걸로 승부 짓고 끝나는 거다. 아, 철수. 골든어. 왔다. 끝났다. 끝났다. 방금 최필님이 사원으로 걸었습니다. 사원으로. 3대3으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시간은 다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낚시를 마치고 들은 곳은 헤더코 선장댁. 경치 좋은 옥상에서 저녁을 드기로 합니다. 이날 잡은 북바리는 회로 내고 민어탕에 구이까지 먹자. 온종일 낚시하며 잃었던 체력을 여름 보양식으로 보상받는 꿀맛 같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엄청난 대물을 만나지 못했지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민어 낚시. 내일은 또 어떤 낚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 고흥 나로도항. 낚시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이때 입질의 추억도 낚시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곳은 나로도항에서 100길로 20분인 탄건역. 고급 오정의 보고답게 많은 낚시객들이 감성돔과 돌돔을 누리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낚시 시작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날 잡아뒀던 민어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전부 수입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얘네는 곧 죽어요. 그래서 지금 피를 빼고 신캐지매를 하겠습니다. 신캐지매를 하면 숙성을 해도 살이 오래가요. 안 물러져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신선한 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척수마비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포인트에 도착해도 낚시를 잠시 미루고 전처리를 서두릅니다. 제가 꺼내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간을 찔러 척수까지 구멍을 내고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척수를 찔러 넣어 신경을 파괴합니다. 이번엔 더 굵고 긴 강선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피만 뺀 것보다 숙성했을 때 살이 덜 물러지면서 신선도가 오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민어는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비닐에 싸서 얼음 속에 파묻어둡니다. 이것이 선어 횟감을 위한 완벽한 전처리 기법이죠. 이거 회떠 가실 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데 있어요? 회판장 가시면 나로도 곰판장? 회떠 해받고 네. 네. 다 박스 포장 해가지고 아. 해주세요. 깔끔하게. 그러면 뭐 집에 가서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열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네? 그죠. 전처리를 하고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이제야 낚시를 시작하네요. 그건 그렇고 이른 아침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기분. 아, 이런 게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만끽하는 작은 행복이랄까요? 그런데 이때 승필 씨가 뭔가를 낚았는데. 아, 썬뱅이 강하네. 보면 썬뱅이 강해. 이게 왜 서울고기야? 서울 사람이 잘 잡아요. 서울 사람이 잘 잡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잘 물고 늘어지는 썬뱅이의 특선 탓에 서울 사람들이 잘 잡는 고기라는데 이거 은근히 낚시 초보자들이 잡는 고기임을 빗댄 것은 아닌지. 실한 핀다리 새우 불 떼고 뇌를 피해서 이렇게 끼고. 왔다! 오. 오, 좀 세 보인다? 네. 빨리다. 우와! 하나 둘 셋! 시작! 아, 역시 북발이 킬러네. 북발이 헌터! 이야, 1kg가 조금 안 되겠네요. 네. 좀 분발하세요. 한 800. 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잘생긴 북발이 첫 수에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내 미끼가 있었는데 왜 난 안 물었어요? 실력. 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 실력 같은 소리가 아니고 실력이라니까요. 내기 한번 해요 또 오늘? 2차전 가? 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안 할래. 그냥 입질이 시원하지? 훅 가져가요. 훅 가져가지?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누가 봐도 북발이야. 북발이에 대한 부러움도 잠시,
제게도 어신이 들어옵니다. 뭐야, 쏨뱅이야? 쏨뱅입니다. 아, 나 참. 우리 세윤이 쏨뱅이 구이 정말 좋아하는데. 삼촌이 좀 잡아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발이 낫지 말고 쏨뱅이 낫더라고. 이 국발이 잡는 사람하고 쏨뱅이 잡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쏨뱅이를 피하는 게 기술이야. 쏨뱅이 입질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 쏨뱅이는 아. 토독토독 건드리고 국발이는 확 가져가고. 근데 토독토독 건드릴 때 낚싯대로 확 들어서 새우를 못 물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거 알려준 거는 큰 실수야. 내가 이제부터 계속 잡을 거야. 또 왔어. 아, 보구치입니다. 보구치. 왔어? 아씨. 여기서는 나 못 이긴다니까. 나로도에서는. 쏨뱅이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일부러 안 잡아. 뭐라 하나 걸었는데 뭐가 올라올까요? 야, 복이. 복이 많으신 분이네. 와, 무시무시합니다. 얘는 맹독성.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놔주겠습니다. 선장님 힛! 우와, 잘생긴 백조기가 한 마리 왔네요. 입질의 추억 히트! 나도 히트! 같이 짱 히트! 하나 둘 셋! 으쌰! 나이스! 릴링 하겠습니다. 릴링 뭐 같아? 보구치요. 짱 보구치! 보구치 두 개! 이거 저기 마트 가면 한 마리에 만 원 넘겠다 이거는. 자, 쌍히트 쌍거리. 자, 보구치 쌍거리. 보구치 전문 낚싯배 최덕후 선장님입니다. 쏨뱅이 보구치 전문 낚싯배. 보구치 전문이라 놀림받기 무섭게 입질을 받아내는 해덕후 선장님. 아, 이번에도 보구치가 올라왔네요. 입질의 추억 보구치 잡자마자 또 넣자마자 바로 히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쏨뱅이. 우와, 이게 대물 쏨뱅이네. 다 큰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좀 더 크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새우 재활요. 어딨대 이씨. 에? 왔어. 자, 좋아 좋아.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오, 물속에서 비치는 게 와, 남다르다 남달라. 민어 퉁치다. 와, 야, 퉁치다. 나로도 이틀 낚시 중에 첫 민어 오전 9시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또 왔어. 아이고, 봐, 좀 늦게 챔질해야 되겠어. 얘들 한 방에 안 먹네. 먹도록 더 줘야 돼. 바닥에 지금 막 보구치들이 엄청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구치 사이에 민어가 있는 거예요. 응. 보구치 다 어디 갔어? 아까 내리자마자 막 물더만. 아, 말하기 무섭게 올라오네. 여기 딱 보구치 각인데? 쏨뱅이입니다. 우리 저기 세윤이 반찬감. 어, 저기 또 하나 왔어요. 야, 보구치가 무슨 민어만 해. 시대 추억 TV가 아니고 해피대 추억 TV. 이런 건 편집돼. 시간은 어느덧 정오. 당초 노렸던 북발이는 입질이 없어서 포기. 그나마 활발하던 보구치도 잠잠하자 이번에는 민어 포인트로 장소를 옮깁니다. 바로 전날 제가 CR99 민어를 낚았던 곳입니다. 오, 찬다 차. 그런데 낚시 시작하자마자 승필 씨에게 큰 입질이 들어옵니다. 허리 아닌데. 야, 이거 크다. 우와. 와, 찬다. 야, 어제 내가 잡은 것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버렸어요. 집중 좀 할게요. 들어갑니다. 오, 야, 예. 아니야, 제가 그거 할게요. 그래도 사이즈가 나왔어. 쌈박감 베스트. 아유, 축하해. 자, 80만. 민어는 잡힐 당시 수압차로 인해 부레가 부풉니다. 때문에 부레 공기를 빼주면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를 빼주는 것을 피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입질의 추억이 히트!
순간적으로 힘쓰면서 낚싯대를 끌어내리는 녀석. 아싸, 왔습니다. 아, 물고 있었어. 안 차고 나가는데? 아, 이거 퉁채 같은데? 오! 차고 나가나? 오, 제법 쳐봤는데? 이야, 한 3kg 되겠다. 야, 이제 10kg 잡으려고 원미금 한 거야, 지금. 제가 이거 총장님 드릴게, 회 떠서. 갓 잡힌 미나의 금빛 자태는 언제 봐도 감탄입니다. 드디어 미나 오늘도 성공! 시야를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10kg짜리 미나를 잡고 싶어하는 입질의 추억. 그런데 옆 일행이 엄청난 입질을 받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으아, 낚싯대가 부러질지도 모를 위기 상황. 천천히 따박따박 감으세요. 들어 올리지 마세요. 버텨, 버텨.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확실히 이전에 잡은 민어와는 차원이 다른 녀석. 하필 장비가 열악해서 힘만으론 역부족인데 녀석을 끌어올리려면 이대로 버티면서 장기전을 가야 할 상황입니다. 아, 이제 또 마지막 힘쓴다. 결국 수면 근처에서의 마지막 발악을 견디지 못한 채 녀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선상에서의 점심시간. 이번엔 뭘로 썰어먹을까? 씨알 굵은 보구치로 당첨. 자, 오늘의 점심에 보구치로 회를 뜨겠습니다. 오늘도 횟감을 장만하는 입질의 추억. 과연 처음 먹어보는 고구치 회 맛은 어떨까요? 고구치 회. 야, 이게 되게 탱글탱글하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식감. 서울 사람인데 나로도식으로 항상 먹습니다. 하나 더. 되게. 아. 점심을 먹고 나자 갑자기 풍랑이 터졌는데 입질받은 승필씨. 미나, 성치. 자, 힛. 나이스. 잘했어. 이제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바람이 갑자기 터졌어요. 야. 오후 들어 바람은 터지고 그런데 입질도 심심하지 않게 들어오는 상황. 저도 한수 거듭니다. 그런데 이때 고기 물었어, 내 거. 아, 못. 촬영 중에 입질이 들어와 놓쳐버린 승필씨. 자, 철수 1분 전인데 마지막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오늘 미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열심히 또 서울 올라갈게요. 자, 즐거운 낚시해야지. 그런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아쉬운 맘에 한 번 더 던졌더니 채비 내리기가 무섭게 입질을 받아버리네요. 항에 도착하자 구경꾼들이 몰립니다. 하루 낚시에 이 정도면 선비를 뽑고도 남을 정도. 이곳은 나로도항 위판장. 낚시를 마친 일행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회를 떠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날 잡은 민어가 손질되고 있군요.
각자 회를 떠서 집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자, 여름 보양식 민어입니다. 시장에서 사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낚은 겁니다. 두께가 팔 아프다. 빨리 찍어요. 이 민어로 말할 것 같으면 5kg 7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5kg 가지고 겨우 호들갑이야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낚시로 잡은 민어는 10kg에 육박하는 민어가 1년에 몇 마리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물로 잡으니까요. 그런데 낚시로 5kg, 6kg이면 상당한 대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이 사이즈가 장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대로 얼음 속에다가 파묻어 놨습니다. 이게 잡혔을 당시에는요 피를 흘리고 왔기 때문에 활어로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금방 죽어버리니까요. 그냥 단칼에 즉살해서 피를 빼고 얼음 속에 쟁여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촬영하느라 뭐 낚시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를 미처 빼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피를 주주 흘리고 올라왔으니까 자연적으로 피는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선한 상태로 선어 핵감이 되어 있습니다. 눈알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신선하죠. 자, 선어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동공이 투명도를 보고 그다음 아가미를 봐야죠. 아가미가 보시다시피 빨갛습니다. 검붉어지면은 그때는 선두가 핵감용으로 쓸 수가 없다. 지금부터 바로 손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참고로 민어가 5kg이면 서울 가격은 얼마냐? 현재 킬로그램당 7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7호 35, 35만원짜리입니다. 35만원, 시가 35만원짜리.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도 끊어냅니다. 여기도 끊어냅니다. 이렇게 쭉 벌려주고. 우와, 이게 전부 부레입니다. 부레. 이게 간이고요. 아, 이거 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고래해충 여기도 있잖아요. 있는데 얘네들이 제가 예전에 고래해충도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고래해충은 비교적 얌전한 애들. 내장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 뜨면서 잘 봐야겠죠? 고등어처럼 살이 연한 애들은 고래해충이 살 속으로 잘 파고들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고등어는 절대로 회를 뜨시면 안 됩니다. 근데 민어 같은 경우는 고래해충이 있다고 해도 숙주가 죽었을 때 근육으로 파고드는 것을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이 고래해충 이행률이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암놈 같아. 여기 배에 빨갛게 갯물의 기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발달이 안 된 거 봐서는 암놈도 있어요. 있는데 살층이 얇아요. 얘는 지금 성숙되기 직전에 알집 같아요. 알집. 그래서 산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내장은 버리겠습니다. 부레만 빼고요. 부레는 소중히. 이 부레를 이용해서 얘들이 공기를 넣어서 꾹꾹꾹 소리 내는데 소금을 살짝 담근 부레입니다. 냉장고에다 빼자. 민어 대가리, 분리, 목살. 오늘 탕 끓이겠습니다. 이 지방 낀 거 보세요. 우와. 그죠? 그죠? 살 좋다. 자, 민어 포 완성. 저희 가족은 세 식구니까 하나만 가지고 포를 뜨고 나머지는 전을 부쳐 먹을게요. 자, 이건 이따가 매운탕 할게요. 여기가 똥꼬가 있는 데니까 위생적으로도 불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드러내시고 이 끝에는요 잘라내겠습니다. 얘는 마츠카와타이식으로. 자, 갑니다. 끊으면 안 되는데 사각사각 소리. 아, 이 소리가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자. 뭐야? 아, 죄송합니다. 뼈다 지금 여기 있어. 잠깐 숙성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뱃살, 꼬리 쪽 등살, 중뱃살이 중뱃살. 자, 여기는 등살, 여기 꼬리살.
오, 좋은데? 미나회 완성! 미나 껍질 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찬물에. 팍 이렇게 치더라고. 뭉개지니까. 불에 진짜 많이 나. 뼈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자세가 맞겠죠? 미나 가운데 장가시가 있는 부분을 다져가지고 다짐육을 만들었어요. 청고추, 홍고추, 소금, 자, 참기름. 미나회 풀코스입니다. 풀코스 이제 시작이에요. 자, 미나 뱃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숙성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감칠맛이 훅 올라오는데 껍질이요 꺼들꺼들꺼들. 아, 중뱃살. 아, 기름기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감칠맛이 은은하게 나오는데. 아, 등살 한번 먹어볼게요. 등살이 두툼하니 맛있는데요. 전부 다 매력있어요. 아, 좋다. 아, 이제 미너 브레를 영접할 시간입니다. 미너 브레는 또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겉을 감싼 지방질이 그냥 연두부처럼 녹아 없어지면서 치즈 같은 느낌. 고소한데 안쪽이 심지가 약간 껌 같은 질감이에요. 이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겨서. 불회를 먹는 생선이 미나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미나가 유일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양식 큰미나 같은 경우는 불회를 먹긴 한데 불회를 삶아 먹죠.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는 흔하지가 않아요. 꼬들꼬들하네. 야들야들. 자, 그다음에 이게 뱀이네요. 이 고흥 앞바다로 들어오는 미나는요, 이 목포 신안 앞바다로 들어오는 미나하고는 분집이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월등을 어디서 나냐면은 거문도나 그 옆에 또 삼부도라고 있어요. 삼부도, 뭐 영만도 이쪽 바다에서 이제 월등을 나고 봄이 되면 요 내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고흥이나 뭐 완도, 외 나로도권 요 앞바다에 들어와서 한 8월까지, 늦으면 9월까지 있다가 이제 남쪽 바다로 빠집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이제 특수부인데요. 갯물애기살입니다. 갯물애기살. 닭회를 드셔보신 분들 그런 맛이에요. 닭살.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중뱃살. 저 같은 경우는 활미너냐 숙성미너냐 참 어려운데, 왜냐면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숙성미너 같은 경우는 맛이 진하고 감칠맛이 올라서 좋은데 저는 또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미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활미너는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감칠맛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쫄깃쫄깃한 회를 씹는 느낌,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그런 느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것이 적당히 숙성된 척수신경을 마비시킨 숙성미나회가 좋은데, 그 기술로 숙성을 하는 곳이 전국에 많지가 않죠. 어서오세요, 딸. 이거는 우리 딸이 좀 좋아할 것 같은 회인데 한번 먹어볼래요? No. 아빠 한번 믿어봐. 앙. 별로야? 진짜? 식감은 좋은데 너무 서더리, 그리고 양파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는 거예요. 생선전이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알아? 대구하고 민어야. 그중에서 으뜸이 민어인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부침가루에다가 넣겠습니다.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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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기. 부침가루가 어디면 어때요? 부침개를 만들어 먹자.
징계는 맛들러 먹자. 역시 저는 민어전이지. 떠봉. 소금 넣었어요. 국간장을 두 숟가락 넣었어요. 두 숟가락. 숟갈, 대파. 참고로 여기 오늘 일부러 다시마, 멸치 육수 안 냈어요. 순수하게 민어 가지고만 육수를 내봤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사람들이 왜 민어전, 민어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진짜 부들부들하고 진짜 생선전에 정석. 봤어? 아우.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맛없다. 이제 우리 세은이의 국 떴으니까 매운탕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 토장이 있어서요. 된장 대신에 토장을 넣겠습니다. 토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민어탕은 된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민어탕이 다 됐습니다. 거의 졸이고 있어요 지금. 와,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민어 매운탕. 오,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다시마 멸치 육수 안 넣는데 국물이 맛있어. 간도 딱 맞고 감칠맛도 죽이고 비린내도 안 나고 완전 시원하다. 아오. 야, 이거 소주 한 3병은 먹겠다 이거. 진짜 오늘 베스트는요 매운탕이 따봉. 체력이 진짜 방전됐는데 이거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내일 원기 회복될 것 같아. 아빠 그래도 그때 물고기 잡이 할 때 수고 많았어. 고마워요. 사랑해. 구독과 좋아요를